안녕하세요. 총선호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드디어 머리카락 길이가 도토리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. 기말하지 않겠습니다.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염색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안녕하세요. 시영 여러분들, 정선호입니다.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침체되어 있냐. 하나, 둘, 셋. 네, 맞습니다. 실패했어요. 파란색을 하기 위해서 탈색을 했는데 시간도 없었지만 머릿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탈색을 한 번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에 가까운 청록색, 이게 최선이었습니다. 제가 파란색으로 시도한 이유는 얼마 전에 시작한 파주스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한 동생이 참가를 했는데 그 친구 머리가 파란색이에요. 파란색인 친구가 두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진화라는 친구입니다. 사실 푸듀 녹화가 시작되기 전에 같이 날을 잡아서 함께 염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뒤늦게나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우리 진화군을 여러분들 팩 좀 많이 해주시라고 응원하기 위해서, 그리고 또 오랜만에 머리를 염색했을 때의 어머님 반응이 또 궁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파란색으로 염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요. 그래서 여사님께 이런 색을 하려면 더 고급 색상이기 때문에 예전에 핑크머리 23만원 주고 했을 때보다 더 몇 배로 많은 비용을 주고 염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아, 벌써부터 설레는데 일단 안성으로 출발하시죠. 아니 잠깐만. 와, 현주야, 너 왜 형한테 얘기를 안 했니? 여러분들, 프로듀스에 현조라는 친구가 있는데, 와, 푸듀에 나온 건 난 꿈에도 몰랐네? 너 왜 형한테 얘기를 안 했어? 여러분들, 진화랑 현조 그 두 명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진짜로 안성으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제가 안성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. 큰일 났습니다. 오늘 비교적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사님께서 지금 거실에 돌아다니고 계시네요. 카메라를 설치를 못할 것 같아서 플랜을 변경했습니다. 플랜 B입니다. 카메라를 대놓고 들어가서 여사님의 반응을 지켜볼 겁니다. 이랬을 때 장점이 있어요. 카메라가 있는지 모를 때는 여사님께서 막 거침없이 저한테 구박을 하시겠지만 제가 촬영 중이라는 거를 여사님에게 대놓고 들이댄다면 심한 구박은 못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저는 뭐 좋죠.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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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브이로그입니다. 네, 다녀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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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사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? 저녁은 드셨나요, 여사님? 여사님 저녁 드셨어요? 학교는 잘 다녀오셨어요? 대가리 니 씨발 빵꾸 안 났냐, 이 새끼야? 어? 빵꾸가 왜 나? 아우, 좀 얌전히 있다 싶었더니 또 지랄해, 또 지랄해, 또 지랄해. 응? 대가리 빵꾸 안 났냐고. 어머, 카메라 있잖아. 조금 예쁘게 얘기해야지. 아휴, 정말. 아, 조금 얌전히 있다 싶으니까 또 지랄해, 또. 그게 뭐야, 색깔이 또. 그냥 홀라박 다 뽑아놓고 가지고. 색깔 예쁘지? 그냥. 색깔 예쁘지? 봐봐. 색깔 예쁘지? 아유. 아니 봐봐, 자세히 예쁘잖아. 이쁘게 나타났다 이 쌍놈 새끼야. 그거 뚫기 전에 저를 비켜야. 빨리 봐봐. 아니 진짜 깨부르면 어떻게 해, 머리를? 왜 갖다 들이대 그러면 입 앞에다 깨부러 달라는 거지. 너 새끼야, 내가 카메라만 들이대 웃으니까 너 이 쌍놈 새끼 일부러 염색해 와서 카메라 들이대는 거 존나 까봐. 응? 안녕하세요, 시영 여러분들. 진짜 내가 무섭다. 아니 너 이씨발 맞아, 아니 이렇게 무서워. 오이고 나한테. 안녕하세요, 시영 여러분들. 아니 내가 갖다 들이댄 거잖아. 안녕하세요, 시영 여러분들. 에 진짜 미치겠다 너. 이제 촬영 그만해야지. 됐어, 껐어. 왜 그러는 건데 쌍놈 새끼야 도대체가. 뭐 때문에? 안녕하세요, 시영 여러분들. 뭐 때문에 이 쌍놈아, 약 올리고 지랄해. 찍고 쌍놈 있어 지금. 찍고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진짜 끌게. 됐어, 껐어. 왜 그러는 건데? 응? 그게 뭐여, 이게 대가리가 이게. 아, 컷 때문에 허공에 들여다봐. 아니 카메라에 어떻게 보이나 보려고. 아, 밝은 데서 봐야 되네. 밝은 데서 봐봐. 진짜 예쁘잖아. 밝은 데서 봐봐. 이쁘게 다 들렸다 이 쌍놈 새끼야. 그냥 털 감아 있을 것 같지. 아유 진짜. 그 털 감아 있는 게 이쁜 거야? 아유 정말.
알 수가 없는 인간이요 도대체가. 그러니까 혼자만 시장 무슨 깨어가는 카메라 켠 거냐고. 그래서 응? 근데 내가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어. 뭔데? 이제 어버이날이잖아. 그래서? 어버이날.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주려고. 진짜로? 용돈을 주려고 100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. 근데? 100만 원을 준비를 했어. 근데? 안 기뻐? 아 기쁘지. 근데 거기 대가 붙으니까 그러지. 기쁜 모션이 없어 엄마. 기쁘지. 어버이날 100만 원 용돈 드리려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. 근데? 염색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. 그래서? 그 돈 중에서 염색한 돈 제외하고 줄게. 그러면 니가 염색하고 하냐 이거지? 시간도 봐. 그 얼마요? 어? 얼마요? 응? 얼마냐고 그게? 이거 되게 고급 색이거든. 그래서 좀 비싸. 얼마인데? 응? 얼마인데? 77만 원. 야 이 쌍놈 새끼 다 걸리 써라 이 쌍놈아. 주지 마 새끼 너 가져라 이 쌍놈아. 77만 원. 100만 원에서 77만 원 빼면은 그거 받으면 되지. 얼마야? 아, 상소 못한다. 100만 원에서 77만 원 빼면 얼마야? 27만 원이지 얼마야 이 쌍놈 새끼야. 100만 원에서 77만 원 빼면 27만 원이야? 그럼 27만 원이지 그러면. 100만 원에서 77만 원 뺐는데 27만 원. 아 23만 원. 엄마. 왜? 놔둬봐. 농담이야. 그렇지? 엄마, 엄마 뭐 갖고 싶어? 엄마 쇼핑하러 가자. 진짜? 알았다. 가자 가자. 인사춤 인사춤. 그렇지? 엄마 뭐 갖고 싶어? 가서 봐야지. 쇼핑이라는 건 이렇게 보고서 찾아야지. 왜? 100만 원 미만으로. 나는 시장만 깜짝 놀랐잖아. 100만 원 미만으로. 40만 원도 아니고. 100만 원 미만으로. 그러니까 최소 60만 원도 아니고. 100만 원 미만으로. 알았어! 근데 77만 원이라는데 그 순간 나도 뭐 흥분해가지고. 그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23만 원어치만. 성격 테스트 하냐? 지금? 네? 그럼 33만 원. 성격 테스트 하냐고? 43만 원. 지금 성격 테스트 43만 원. 뭐라고? 43만 원. 이 새끼가 정말 53만 원. 53만 원. 53만 원. 53만 원. 53만 원. 뭐라고? 53만 원. 100만 원. 그렇지. 목소리 좋은데? 써내야? 그만 좀 그만 좀 하라고. 써내야? 안? 안? 엄마 앉아? 어? 어. 너무 좋아 앉아. 자.